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최근에 전기차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기차가 확대가 되면서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쪽이 충전 인프라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가장 뜨거운 쪽이 북미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북미 쪽에서 테슬라가 이쪽까지 거의 표준화시키고 통일시킨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충전소가 커지게 되면 들어가는 변압기와 관련된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도 같이 수혜를 받겠지만, 대표적인 이런 전력기기 외에 충전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성과들 계속 접근하면서 관심들을 챙길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한 종목인 토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토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산업용 모니터 관련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타격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신사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에 따른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자동차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이쪽은 LG 디스플레이 쪽과 협력하면서 현대모비스 덴소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이 올해 공장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화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개선을 같이 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 기업인 글로 쿼드텍이라는 회사를 지분 35.36% 가까이 인수를 하면서 특히 BYD나 CATL 쪽이라든가 국내 업체 쪽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충전 통신 컨트롤러 이쪽을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크면서 알려지지 않은 전기차 충전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변화 흐름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는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레벨업이 성과가 나올 때마다 이어질 수 있겠다는 부분들, 특히 대표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산업용 모니터 쪽도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지 보수 관계 쪽에서 나오는 발주들도 성과를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레벨업된 가격대로 봤었을 때 목표가 18,000원대까지는 이어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전소 관련주 중에 토비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빈 소장님. 아마존이 생성형 AI 센터에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MS와 구글의 이제 추격 차단에 굉장히 좀 나선 모습입니다. 지난 20일 그 1억 달러 투자에 그 아마존 그 웹 서비스 그 즉 각 자체 그 클라우드 서비스 생성형 그 AI 혁신 센터 구축을 좀 예정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이제 아마존이 현재 40%를 차지를 하고 있고, 뒤에 이어서 이제 MS가 약 20%, 그리고 구글이 약 10%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챗 GPT 이후에 AI 인기가 굉장히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MS와 구글이 이제 관련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서 좀 탑재를 하면서 어떻게 아마존 웹 서비스를 좀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아마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단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단기간에 조금 끝날 이슈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 좀 살펴보니까 현대무벡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현대무벡스는 그 IT 서비스 및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동사 아마존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었고, 또한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좀 어느 정도 전개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그 AI 서비스를 활용한 AI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SI 사업을 좀 어느 정도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현대무벡스가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이기는 하지만은 아마존과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참고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동사는 본 사업을 기반으로 그 엣지 컴퓨팅 솔루션과 관련된 하드웨어 및 데이터 분석 사업을 좀 추진을 해서 앞으로 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사업이 좀 많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주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지난 4월에 2차 전지 장비 수주를 좀
했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수주를 했던 것 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계약 금액이 한 288억 규모 정도 되는 수주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443억 규모의 2차 전지 전극 공정 조립 공정 물류 자동화 설비 공급 계약을 좀 어느 정도 체결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이긴 하지만은 2차 전지와 상용화되는 흐름들을 또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또 이제 독일 바이오 기업인 그 사토 토리우스의 그 자동 창고 시스템 수주를 하는 등 굉장히 좀 다양한 수주들을 좀 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면서 그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등락폭이 좀 매우 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익 실현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추세가 매우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로 좀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5,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현대모벡스가 아마존과 사업을 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오늘 아마존의 AI 센터 투자와 관련해서 오늘 관심주로 가져오셨고 목표가 5,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